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는 아마 8월 30일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월 달에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걸 잊고 있었는데,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해준 동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1973년 8월 11일 뉴욕 브롱스에서 어떤 하우스 파티가 열렸고, 그 하우스 파티에서 힙합이 탄생되었습니다. 1973년 8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로부터 2023년 8월 11일 힙합이라는 음악이 탄생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힙합이 50주년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해서 수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고, 올드스쿨 시절 80년대 중흥을 이끌었던 힙합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재조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힙합 50주년에 관련돼서 이런 축하하는 행사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한국에도 있었는데 미국의 본토만큼은 크지가 않죠. 근데 저는 힙합 음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11살인가 12살 때부터 저는 힙합 음악을 들었어요. 제가 아마 비기 음악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아직도 저에게 힙합은 늘 새롭고 짜릿한 음악이에요. 저를 흥분시키는 음악이고, 아직도 저는 힙합 음악에 대한 사랑이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힙합 50주년 기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조회수와 상관이 없고 저희 진짜 팬심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요즘 힙합 50주년 때문에 이 아티스트의 행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다시 이 아티스트의 커리어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흑인 음악 최고의 레이블이 어디죠? 데프잼이죠. 데프잼의 발전에 초석을 다졌고, 데프잼의 첫 번째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락앤롤 홀 오브 페임에 헌액되기도 한 전설의 래퍼, 그리고 이 힙합에서 The GOAT라는 말이 통용된 건 바로 이 래퍼부터였어요. The Greatest of All Time, LL Cool J입니다. 자, LL Cool J는 힙합 5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자신의 히트곡인 Rock the Bells라는 이름을 딴 Rock the Bells라는 페스티벌을 런칭해서 이끌어가고 있고, 요즘에는 80년대, 90년대 옛날에 히트했던 힙합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The Force라는 투어를 돌기도 하죠. 게다가 인터뷰에서 그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새 앨범을 준비 중이고 Q-Tip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까지 전했어요. 저는 LL Cool J의 음악을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베스트 앨범이었어요. All World라는 베스트 앨범을 통해서 LL Cool J의 음악을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85년도에 나온 라디오부터 LL Cool J의 앨범을 지금까지 정주행을 쫙 하고 있었던 겁니다. LL Cool J의 힘있는 머슬만큼이나 에너제틱하고 파워풀한 랩이 어릴 때 저는 너무나 멋있었고 우상이었어요. 엄청난 에너지는 마치 무대에서 한 마리의 사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렬했고 파워풀했습니다. 정열적인 래퍼였어요. 게다가 저는 힙합에서 남자 래퍼들 중에 최초의 섹스 심볼은 LL Cool J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관리에 철저했고, 그리고 많은 여성 팬들이 좋아했죠. 오죽하면 LL Cool J가 Ladies Love Cool J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LL Cool J는 그 유명한 예전에 MTV Jams 진행자기도 하죠. 저 어렸을 때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진행자를 모를 수가 없어. 바로 스웨이가 진행하는 채널에 출연을 해서 힙합 50주년에 대한 자기 소회, 근황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다가, 힙합 미디어에서 굉장히 화끈하게 달아오를 만한 콘텐츠가 이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바로 LL Cool J가 프리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왜 LL Cool J의 프리스타일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느냐. 요즘 미국 힙합은 죽었다라는 소리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판매량이나 이런 걸로 보면 확실히 침체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빌보드의 탑10에 들어간 싱글도 찾기가 참 힘들 뿐더러, 저는 이제 힙합 리액션 비디오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외 힙합 뮤직비디오들의 유튜브 조회수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 확실히 미국 힙합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낮았어요.
3-4년 전만 하더라도 10밀리언 뷰 찍는 거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래퍼들한테. 와, 근데 요즘은 많이 나온 조회수가 500만, 600만이에요. 그만큼 힙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고 힙합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힙합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근데 LL Cool J의 프리스타일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흥분하게 해줬고 힙합이 죽지 않았고, 역시 LL Cool J는 The GOAT, The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말이 맞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LL Cool J의 프리스타일에 박수를 보내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LL Cool J는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수십 년 동안을 왕성하게 다방면으로 활동한 아티스트예요. 그 짬바가 스웨이에 진행하는 토크쇼에 프리스타일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힙합 50주년 기념 스웨이의 토크쇼에 출연한 LL Cool J의 프리스타일을 이번 시간에 감상을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55세입니다. 55세인데 불을 뿜는 프리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MC예요, MC. 저 사실 이 영상을 한 50번은 넘게 봤는데 아, 아직도 전율적이야. 야. Fuck rock and roll. There was a solar eclipse, then the spirit came, wrote his name down in hieroglyphs. Great beats played, he had a speaker for a crib. She screamed, Jack the Rip. To the parents, he's a legend, to the children, a myth. Here's some first hand experience of Mr. Smith, alias Mr. Killing every rapper in his radio. 와, 진짜 힙합 슈퍼스타라는 말이 딱 어울려. 되게 플로우가 단단하죠. 하드 플로우는 이런 래퍼들한테 어울리는 거예요. 아. 아, 저라고 싶다 이렇게. 오에티요. GOAT. 아, 여러분. 그냥 이게 힙합입니다. 그냥 이게 힙합이에요. 누군가는 아, 이 사람 되게 보수적인 말 하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 힙합의 그 차트 성적을 보시라고, 요즘 유행하는 래퍼들의 그 차트 성적이 신통치가 않죠. 세일즈로 증명을 하면 되는데 증명을 못 하잖아. 근데 LL Cool J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이에요. LL Cool J만큼 트렌드를 빨리 읽어내고 자기 중심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온 사람이 없다고. 55세의 프리스타일이 이렇게나 미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댓글 보면 유튜브에 그러잖아요. 뭐 flow so hard, hard flow 막 이러잖아요. G
진짜 하드 플로우는 이거예요. 수십 년간의 내공이 담겨 있는 랩을 들어서 그런지 아 그냥 뭐 전율이 막. 저는 제가 생각하는 LL Cool J는 여성들한테는 섹스 심볼로도 평가를 받지만 남자 팬들도 많았다고. 왜? MC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던 래퍼였기 때문에 뭐 플로우나 랩 가사나 이런 걸 다 보면 LL Cool J는 그 아티스트 자체가 굉장히 단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을 할 수밖에 없던 거지. 게다가 요즘 나이 50대로 미국 힙합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잘 없어요. 찾아보면 제가 기껏 생각나는 게 LL Cool J를 비롯해서 스눕독이나 버스타 라임즈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이지도 있지만 제이지는 거의 어쩌다 한번 피처링만 하고는 자신의 앨범을 만들지를 않잖아. 낫은 아직 나이상으로 봤을 때 50 이제 되게 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80년대와 90년대를 호령했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대단한 인기를 끌어왔던 이 힙합 슈퍼스타가 다시 한번 뭔가 힙합을 위해서 멋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그냥 존경스럽고 정말 이거는 박수받아 마땅하고 전설이자 GOAT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랩 들으면 아직 힙합이 살아있는 이유라는 거를 그냥 느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 진짜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